자, 오늘 우리 개장 상황까지 잘 이끌어 주실 새로운 분 잠시 모셨습니다. 유한타증권의 김석환 연구원님이시군요. 어서 네. 오십시오. 안녕하십니까? 네, 네 반갑습니다. 선생님 오늘 하루 휴가라서. 네. 아, 네. 네. 아, 저희 방송 종종 보세요? 아, 네. 아주 애청하고 있습니다. 아, 그렇습니까? 네. 네. 자, 오늘 그러면 어떤 역할을 해 주시는지는 잘 알고 계시겠죠? 네, 알고 있습니다. 네. 네. 자, 그러면 한번 슬슬 가보겠습니다. 네, 뭐 일단 그 어제 그 미국 시장 상황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네. 일단 미국 시장이 처음으로 이제 3만 포인트를 넘어갔죠. 네. 그러면서 S&P 500 지수도 보면은 사상 네. 최고치를 기록을 했고, 했고요. 네, 특히 중소형주 러셀 2000 지수를 보면 사상 최고치를 또 기록을 했다. 아, 러셀 2000도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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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후진 기업들도 조금 떨어지는 기업들도 확 올랐네요. 그러니까. 네, 그렇습니다. 뭐 중소형주를 대표하는 게 뭐 러셀 2000 지수로 보면 되니까요. 네. 그리고 이제 다우 지수 기준으로만 본다면 1987년 이후에 월별 상승률로는 최고치를 기록을 했다. 라고 보시면 월간으로 가장 많이 올랐다. 네. 뭐 지금 현재까지 11월만 한 13% 정도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네. 이제 섹터별로 보면은 이제 에너지나 뭐 은행, 자동차, 항공주 그러니까 대표적인 소재나 산업재 그리고 컨택 관련한 업종들의 강세가 좀 눈에 띄었다라고 네.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제 섹터 ETF 쪽으로 좀 넘어와 보면 네. 뭐 에너지라든지 금융, 소재 관련한 섹터들의 강세가 좀 나타났기 때문에 아마 국내 증시도 보신다면 지금 현재 네. 호가가 진행 중에 있지만은 뭐 에너지 섹터라든지 은행 뭐 그리고 철강 이런 쪽의 흐름이 좀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다. 정유주가 꽤 많이 오르더라고요. 네, 정유주는 뭐 지금 유가 같은 경우가 코로나가 뭐 팬데믹 이전 수준, 코로나가 팬데믹에 들어왔던 그 이전 수준까지 회복을 네. 했다는 내용이 들리면서 이제 네. 어제 S-Oil도 상당히 강했고 네. 상대적으로 좀 처져 있는 SK이노베이션이나 이런 기업들도 오늘 호가는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네. 보시면 되겠습니다. 네.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지금 글로벌 유동성이 워낙 뭐 넘쳐나고 있기 때문에 네. 이제 신흥국 증시도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제 대만 ETF라든지 그리고 MSCI 이머징 마켓 지수라든지 네. FTSE 이머징 마켓 지수가 역대 최고치를 좀 기록을 하고 있다. 라고 보시면 되겠고 네. 이제 국내 투자자들 뭐 동학개미와 이제 더불어서 이제 서학개미라고 얘기를 하죠. 이제 서학개미들이 가장 많이 산 종목이 바로 테슬라인데 테슬라가 지금 어제자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5천억 달러를 좀 넘어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. 네. 이게 하나 거의 한 600조 원에 가까운 금액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이제 상대적으로 보면 중국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전기차 업체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뭐 니오나 뭐 리오토, 샤오펑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어제 좀 차익 매물들이 좀 출회하면서 소폭 조정하는 조정세가 좀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네. 자, 그리고 백신 낙관주의랑 백신 민족주의라는 흥미로운 얘기를 좀 써주셨는데 아, 네. 이게 뭐 장제는 좀 말씀드릴 만한 내용인가는 싶기는 한데 네. 일단은 지금 11월 들어서 뭐 화이자나 뭐 아스트라제네카, 네. 모더나 같은 기업들이 백신 임상 결과를 상당히 좀 좋게 나타내고 있죠. 그러다 네. 보니까 시장에서는 상당히 좀 백신 낙관주의 가 좀 많이 있고 네. 팽배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상대적으로 글로벌 증시의 강세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상대적으로 또 백신 신중론에도 있습니다. 왜냐하면 지금 뭐 지금 자료 화면 나가는 것도 보시면은 네. 실제로 화이자나 그리고 뭐 지금 모더나에서 그 했던 백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처음으로 개발되는 백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, 그러니까 네. 새로운 유형의 백신이라고 그렇죠. 보시면 되겠고,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초기 시행착오에 대한 우려라는 부분도 있고, 또 하나는 이제 개발이 되면서 약간 보관, 유통에 대한 이슈가 좀 상당히 나오고 있거든요. 뭐 영하 70도 이런 얘기 나온 거죠. 맞습니다. 뭐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서도 콜드체인과 관련한 종목들의 상승 흐름이 상당히 좀 좋았던 부분이 있었고, 예. 있었고요. 또 실제로는 그 화이자 같은 경우에는 그 화이자가 임상에 대해서 처음으로 11월 초에 좋은 결과를 발표하는 날 화이자 CEO가 또 장내에 매도를 했어요. 예. 네. 그런 부분들이 일단 좀 부정적으로 좀 비치는 시각도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래서 이제 백신 낙관주의에 대해서는 조금
우려스러워하는 부분도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네. 이제 또 백신 민족주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실제로 이제 트럼프가 지금도 공공연하게 자랑을 하고 있는 게 바로 내가 이 초고속 작전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백신을 제약사들이 아주 빠른 속도로 개발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. 네. 그런 데에 대해서 보면은 뭐 모더나나 뭐 화이자, 아스트라제네카 다 미국 정부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근데 실제로 이런 과정에서 보면 미국이나 EU, 일본과 같은 선진국들은 이미 자국 국민들을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백신 양을 이미 확보를 해놓은 상태입니다. 네. 네. 그리고 이제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를 좀 한번 되돌아보면 지금 질병관리본부나 또는 이제 그 정부에서 발표한 거는 연내에 뭐 현재까지는 한 1천만 명분 정도가 확보가 됐고 연내에 한 3천만 명분 정도까지는 확보할 수 있겠다. 이제 협상을 계속 하겠다. 이런 얘기가 일단 있기 때문에. 네네. 그래서 이제 지금 이게 개별 협상을 좀 계속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. 그래서 이제 이거 같은 경우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, 참고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기업들과 이제 개별적으로 협상도 하긴 하지만 일단은 그 세계 백신 면역 연합이라고 해서 이 코백스 퍼실리티라고 하는 기구가 있거든요. 네네. 네, 이쪽을 통해서 이제 공급을 받을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요 선진국과는 좀 다른 방향에서 백신을 공급받을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어쨌든 뭐 우리나라가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그 백신 이미 생산하고 있다라는 뉴스 플로우가 있었어요. SK 바이오사이언스죠. 네. 네. 이미 생산이에요? 네, 이미 생산하고 있다. 네, 네. 우리가 항상 얘기하지만 일단 고리 띄고 갖고 나가야 되겠죠. 네? 그렇습니다. 이거 좀 빼놓고. 그럼요. 네? 우리가 그게 이제 어찌 보면 백신 민족주의 혹은 백신 자국민 우선주의 뭐 이런 거 이제 될 수 있겠군요. 뭐 그러다 보니까 방금 얘기하셨던 뭐 SK 바이오사이언스 또는 이제 국내의 녹십자라든지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런 회사들을 보면 이제 국내 또는 이제 세계를 대표하는 그 CMO 또는 이제 백신 개발 생산 업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네. 이제 이런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좀 상당히 좋았다라고 하는 거죠. 실제로 지금 말씀하셨던 뭐 아스트라제네카라든지 이제 주요 기업 뭐 화이자 이런 기업들과 백신 생산 계약을 좀 체결을 하면서 국내 CMO 업체들의 주가 움직임이 탄력적으로 좋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런 움직임들은 앞으로도 좀 계속 유지가 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네. 자, 이제 개장이 한 1~2분여 남았는데 네. 우리 시장에 관련된 얘기를 좀 들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. 그 오늘은 시장이 어떻게 진행이 될 것 같아요? 뭐 일단 국내 증시 같은 경우도 이제 사상 최고치를 계속해서 좀 기록을 하고 있고 네.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뭐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와 같은 대표적인 지수 추종형 종목들의 움직임 좀 상당히 좋다라고 네. 볼 수가 있겠고요. 그래서 이제 오늘 호가 움직임도 보면 삼성전자, SK 하이닉스 각각 뭐 0.6%, 2.4% 정도 상승을 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 현재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에너지 종목들의 좀 움직임이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. 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시점에서의 호가 상황을 좀 보면 SK이노베이션 정도가 한 3% 정도, SOIL, 뭐 GS 각각 3%에 가까운 상승 움직임을 좀 보일 것 같고요. 최근에 이제 연말이 되면 대체적으로 좀 은행주 쪽이 좀 많은 관심들을 좀 가지고 있는데 네. 은행주 같은 경우에도 한 1에서 2% 정도의 상승 움직임을 현재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. 장이 이제 시작하네요. 네. 예. 일단 현재 시장 흐름을 좀 보면 네.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도 역시 뭐 오늘 0.8% 정도 상승을 했고요. 네, 코스닥 같은 경우도 0.6% 상승을 했고 일단 코스피 지수는 계속해서 좀 좋은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고 네. 실제로 이제 이런 상승의 기반에는 기저에는 국내 기업들 상장 기업들의 이익 증가가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. 올해 2분기에 코로나 팬데믹이 이제 글로벌 팬데믹이 영향을 미치면서 큰 폭의 좀 이익 조정이 나타나긴 했지만 3분기, 4분기로 들어서면서 좀 곧바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좀 보였고요. 그래서 올해 연간 전체적으로 보면 상장 기업들의 영업이익 컨센서 자체가 전년 대비 한 20% 넘게
증가할 것으로 나오고 있고요. 내년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일 것으로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, 그래서 YOY로는 상장 기업들의 영업이익 컨센 현재 한 40% 정도 증가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거든요.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 코스피나 또는 코스닥 기업들의 주가 상승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리지너블한 근거를 좀 줄 수 있다.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네. 그래서 주요 종목들의 움직임을 좀 한번 살펴보면 종목들 한번 짚어주세요. 네. 일단 방금 뭐 호가상에서도 좀 좋은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좋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요. 이런 대장주들이 좀 가다 보니까 그 낙수 효과로 인해서 중간에 이제 부품 장비 단에 있는 기업들의 움직임이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고, 그 대표적인 게 뭐 삼성전기 같은 경우도 2.2% 넘게 좀 상승을 하고 있고요. 그리고 뭐 원익 IPS라든지 DB하이텍 이런 종목들도 좀 좋은 모습을 현재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반도체. 되겠고요. 네. 또 하나는 이제 2차 전지 쪽도 여전히 좋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. 뭐 삼성 SDI라든지 뭐 LG화학 그리고 이제 소재단의 양극재라든지 음극재를 만드는 회사들도 좀 좋은 상승 흐름을 현재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. 다 좋은데요. 그죠? 네. 그리고 이제 2차 전지 쪽에서 소재 쪽에서는 이제 동박을 만든 회사들이 좀 있거든요. 동박이요? 네. 음극재에 들어가는 이제 그 구리로 만드는 이제 음극재로 이렇게 밀게 되는데 그 거기에 들어가는 소재가 동박이라고 하는 것 건데 그걸 이제 대표적으로 SKC라든지 일진 디스플레이 일진 머터리얼즈 그리고 두산 솔루스가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네. 이런 기업들의 올해 주가 상승 탄력이 좀 상당히 좋았고 이제 전기차 시장이 본격적으로 개화하는 시점이라고 본다라고 하면 이 기업들의 업사이드는 좀 충분히 더 있다라고 판단을 좀 내려볼 수가 있겠습니다. 오늘 뭐 디스플레이 쪽도 움직임이 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. 특히 이제 LG 디스플레이 자체가 뭐 1% 넘게 상승을 하고 있고 SK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뭐 신고가를 이제 곧 만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. 네. 그다음에 현재 시점에서 뭐 자동차 쪽도 좀 좋은 모습을 보이겠습니다. 현대차, 네네네. 뭐 기아차. 기아차가 좀 노조 파업 관련한 이슈가 좀 있기는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, 여전히 좋은 모습이고요. 이제 그중에 자동차 부품사들, 뭐 현대모비스라든지 뭐 만도 이런 회사들을 보면 기존의 내연기관 차 부품에서 네. 이제 친환경차 부품 쪽으로 네. 전환해 갖고 있는 시점에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, 이제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 좀 유심히 좀 살펴보셔야 될 게 또 하나는 이제 지배구조 이슈도 있죠. 네,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향후에 현대모비스의 변화 또는 전환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알겠습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. 네. 네. 그 오늘 이제 저희 방송이 첫 출연이신데 어떤 분이 이제 그런 의견 주셨네요. 부자 되실 것 같다고. 왜? 그 LG 구광모 회장이랑 아주 많이 닮으신 것 같다. 그죠? 그런가요? 네, 구광모 회장이랑 저는 이제 뭐 얼평은 안 하는 주의라서. 네, 아니 그 뭐 좀 닮으신 거니까. 네. 그래서 아주 큰 부자 되실 것 같다고. 아유. 네. 축하드립니다. 아유, 감사합니다. 네. 네. 꼭 부자 되십시오. 자, 오늘 이제 첫 출연이시라 뭐 어려움도 없지 않으셨을 텐데 그래도 잘 이렇게 네. 정리해 주신 유한타증권의 김석환 연구원님이었습니다. 오늘 대단히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네 고맙습니다. 네.